학생, 한 바퀴 200m 안 돼 갔는데 확실히 잘 뛴다, 야. 확인하자. 드디어 무빙 16, 17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북한 초능력자들이 정원고에 찾아와 NTDP, 국가재능육성사, 북한말로는 기력자 파일을 최일환에게 요구합니다. 잠재 기력자 파일, 미국말로 초능력자. 내놓. 북한 초능력자들이 남한 초능력자들의 자녀 세대, 희수와 강은 봉석을 찾아 테스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봉석의 경우는 희수를 테스트하는 정준하 때문에 각성하게 되고, 박찬일에게 공격받는 강훈을 구하기에 재만이 정원고를 향하게 되는데요. 강훈이 어딘데? 여보! 이미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16화에서 정말 중요한 떡밥이 나왔습니다. 바로 최일환의 과거죠. 1996년 강원도 인제에서 주원이 북한군을 상대할 때 일하는 주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기력함과 주원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2004년 국정원 블랙 요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고의 체육 담당 교사로 발령을 받죠. 2011년 정원고에서 또 다른 초능력자를 발굴하기 위해 학생들과 면담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명탁아, 전학을 간다고? 네. 저 고3이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전학 다니고 그러면 너... 이때 시간이 멈추고 1안도 정지 화면이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전학 다니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웹툰 원작 타이밍에서 등장한 시간 능력자 김영탁이 시간을 멈춘 것이죠. 2011년에 영탁이 고3인 걸로 확인되었으니 봉석과 희수, 강훈보다는 선배 능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원작에서는 영탁의 부모 능력이 A랭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탁 역시 부모로부터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로써 모든 초능력자들의 능력이 100% 유전된다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나 안 줘. 나 진짜 안 줘. 원작 타이밍에서는 영탁의 타이머, 즉 시간 멈춘 능력 외에도 다른 시간 능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예지몸을 꾸는 능력자도 등장하며 귀신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웹툰 타이밍이 2005년에 연재를 시작했고 무빙은 2015년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무빙에서 최일환이 면담한 학생으로 영탁이 등장했다는 건 무빙 이전 이야기, 타이밍이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는 떡밥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빙의 정식 후속작이자 타이밍과 무빙의 크로스오버 작품인 브릿지 역시 드라마로 제작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즉 브릿지는 무빙의 시즌2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원작에서 영탁이 시간 정지 능력을 발동해 시험 시작 전 박자기 선생의 OMR 카드를 확인 후 영어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볼일이 끝나면 다시 시간을 풀어버립니다. 전학 다니고 그러면 너... 이렇게 시간을 멈추는 동안 자신 외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죠. 이와 비슷한 느낌을 예로 든다면 영화 캐시백을 들 수 있습니다. Time manipulation is not a precise science. 캐시백에서 벤 역시 시간을 멈추고는 매장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의 나체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시간을 다시 풉니다. It's correct my fingers. 전학 다니 모르면 너... 시간을 멈춘 상황에서 마음먹은 건 다 가능한 셈이죠. 결국 지금 무빙 세계관 설정상 영탁이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면 초능력자들 전투의 밸런스가 깨지기에 시즌2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무빙과 타이밍의 주요 인물들이 또 다른 위기 속에서 히어로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곧 18화에서 20화까지 총 3편을 남겨둔 드라마 무빙에서 정계도의 역할입니다. 정계도의 번개 능력에 시청자들이 큰 기대치가 없었지만 사실 그 덕분에 버스 장면에서 비행 능력자 정준하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압권이었죠. 게다가 메인 예고편을 살펴보면 마지막 정원고에서 남한 초능력자들과 북한 초능력자들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북한 보위부 소속 요원 김덕인의 한 말입니다. 남조선에만 초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여기는 같은 무한재생 능력자 권영득과 싸우는 주원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죠. 공화국에는 초인민 무력부대가 있다. 현재 정원구에 잠입한 북한 초능력자들 외에 정원구처럼 북한에서도 다음 세대가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창설된 이유는 김두식 때문이란 거죠. 작전 시작! 하던 대로. 넌 아닌 기분 조직원이야! 조직을 배치당했다는 거야!
이미연! 그렇다면 주식은 미영과 봉석과 생이별 후 왜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 드라마 무빙에서는 아직까지 주식의 생존 여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 상황으로 봐서는 마지막 정우호 전투에 그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원작에서 민 차장이 두식에게 그준 마지막 임무가 그 단서인데요. 민 차장이 북한과 모의에 두식을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무빙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듭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무빙 시즌2 브릿지로 넘어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 희수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 정원부로 전학 온 신혜원도 있기 때문에 그의 정체가 밝혀진 내용을 담기 위해서라도 무빙 시즌2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기 초에 새로 전학 온 애가 있었다. 아주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라고 했다. 원작에서 이미 혜원은 늙지 않는 초능력자로 실제로는 나이가 많으며 과거 은퇴한 능력자 나주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투시 능력자 나주의 딸 양세은 포함 다른 능력자 영탁의 서사까지 다루려면 시즌2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드라마 무빙은 원작이 없던 궤도의 각성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사실 너무 기대됩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를 생각하며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였지만 메인 예고편에서 엄청난 전기 능력이 폭주하는 듯한 장면을 보면 봉석과 희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수야!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야. 사실 우리는 그동안 무빙의 주역들에만 집중했지만 알고 보면 혜원이나 영탁, 정원부 경비원부터 황경미원 등 매회 잠깐씩 등장했던 인물들의 감춰진 이야기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빙 마지막 이야기들이 원작을 바탕으로 어떻게 각색되어 마무리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또 무빙이 끝나고 나면 무빙 시즌2는 언제 볼 수 있을지. 끝으로 프랭크는 정말 완전히 사망한 걸까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빙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켜선 안 돼요, 절대로. 자식이 정원 고등학교 다니나요?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구독 옆에 종매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